안녕하세요. 입지대철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가락동 수산시장에 왔는데 신시장, 그러니까 가락몰이죠. 가락몰과 여기 도시장 좀 한번 둘러보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가시죠. 신났어? 가락동 수산시장은 제1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서울 동남부에 있습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청과와 채소까지 판매하는 종합도매 시장인데요. 수산물을 구매하겠다면 신시장과 구시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1번은 신시장 가락몰로 근처에 지하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합니다. 신시장과 구시장의 관할이 다른데요. 가락몰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2번과 3번은 구시장인데요. 구시장은 강동수산이 관할합니다. 2번은 활어회를 비롯해 각종 선어와 해물류까지 다양하게 판매하는 소매점이고 3번 역시 활어회와 선어, 건어물까지 판매하는데요. 활어회의 경우 식당으로 납품도 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도매가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4번은 경매장이고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도매시장이 열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싱싱한 해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이쪽이 선어 판매하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갈치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말린 고기랑 선어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 뭐 말린 거예요, 이거는요? 농어예요, 자연산. 아, 농어. 요 갈치 큰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는 세네갈 먹갈치로요. 아, 세네갈. 제주 갈치예요. 요거 지금 크기가 용리네? 예, 엄청 커요. 이거 한 마리 어떻게 팔아요, 지금? 큰 거 한 마리 10,000원씩 팔거든요. 이거는 여덟 마리 한 짝이에요. 다 하시면 싸게 드릴게요. 아, 저 한 마리만 살 건데. 예, 그러면 주세요. 예, 9,000원. 알겠습니다. 한 마리 싸주세요. 이걸로 부탁드릴게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흥정이고 뭐가 없어. 그냥 첫 집에서 그냥 샀어. 그냥 귀찮아. 선생님 이렇게 신났어요. 이거는 수입이죠? 한 마리가 얼마예요? 8,000원. 일단 보고 올게요. 예, 8,000원. 역시 그래서 아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수산시장 와서 첫 집에 딱 물어보고 사면은 좀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제 두 번째 딱 물어보니까 8,000원 나오잖아요.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몸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 귀찮아서 내가 그냥 샀다고.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많아지지? 아이 참 진짜. 도미 지금 키로 어떻게 팔아요? 아니 그냥 가격만 알아보려고. 가격만 알아보려고. 가격만 뭐가 있어? 네. 한 마리요? 알겠어요. 좀 보고 올게요. 첨돔이랑 여기는 어떻게 팔아요? 키로그램 팔아요? 아, 요거는 수레 12,000원. 요런 건 수레 18,000원. 여기 지금 다 도매가로 파네요, 그쵸? 그렇죠? 광어래가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광어는요? 요거는 15,000원이요? 네. 자, 한번 보고 올게요. 예. 네. 여기 저 첨돔이랑 어떻게 팔아요? 3만원. 물어봐야겠어. 능성어랑 첨돔을. 여기 지금 능성어하고요. 어떻게 팔아요? 능성어 키로 7만원이요? 이거 전복은 어떻게 팔아요? 네! 키로... 7만원입니다. 키로요? 7만원. 전복을 한번 알아볼까요? 전복은? 얼마, 얼마. 키로에는 얼마예요? 4만원. 4만 5천원이요? 몇 마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18이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팔아요? 18,000원. 아, 18,000원이요? 새우는 어떻게 팔아요? 이거 1kg에 18,000원. 요건 좀 비싸죠, 이거는. 25,000원. 여기가 지금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는데 벌써 가격에 대한 온도 차이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죠. 아, 여기 찾아오느라 힘들었어요. 소비자가 여기 가락물을 찾겠다면은 지하 3층으로 와야 됩니다. 빨간 기둥길에다 대시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가락물 올라가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 저희한테는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위에 와 있다니까 일단 만나러 가죠. 문제는 그 두 게스트가 서로를 모른다는 것. 다 초면입니다. 저희 빼고 1층으로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세요? 어디쯤에 계시죠? 어디세요? 어디쯤에 계시죠? 아, 아이고 오랜만. 예. 저기 저쪽에 계셨네. 아이고, 참 저희 편집자분 소개할게요. 김은지 편집자. 편집자 소개할게요. 양재현 편집자. 저기 그쵸, 뭐가 이상한데. 이따가 이상한 사사 나누시기로 하고 한번 갑시다.
이틀 지역 채널에 편집을 맡아주시고 계신 두 분 오늘 모셨는데 두 분도 지금 몰라요. 초면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약간 소개팅 분위기는 아니에요. 가락물은 이렇게 활어 상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곳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각종 해산물과 선어 판매점이 나오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건어물 상점이 나옵니다. 참돔이나 능성어는 어떻게 팔아요? 지금 참돔이 이제 25,000원까지 된다고 말씀드렸고 능성어는 이제 50,000원까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딴 데보다 싼 것 같아요. 참돔은 어떻게 팔아요? 키로 3만 원. 여기 능성어 어떻게 팔아요? 가격? 키로 6만 원이요. 6만 원이요? 네. 아. 여기 광어는 어떻게 팔아요? 한 몇 킬로 정도? 5명인데 이런 건 한 25,000원이요. 키로 얼마인데 그럼? 3만 원이요? 꺼내지 마세요. 일단 가격만 알아보는 거니까 일단 참고할게요. 예. 아 여기 사람이 뭔가 많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안녕하세요. 예.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예. 안 사도 뭘 안 하니까. 예예. 예. 참돔 어떻게 팔아요? 이거 이제 35,000원 팔고 있습니다. 아 35,000원이요? 예. 킹크랩 비싸요 이제? 예예. 예. 지금 얼마인데요? 블루가 8만 원대. 그다음에 네이드가 8만 원하고 85,000원대 이렇게 두 가지. 신다리 새우는 어떻게 팔아요 지금? 키로 2만 원. 여기 저기 전복 15미짜리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키로에 그럼? 5만 원이요? 15미가 5만 원이라 좀 더 보고 올게요. 평소에 이제 편집상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정신없고. 네. 평소에 수산시장 와봤어요? 아주 안 오는 건 없어요. 네. 가게 가서 먹고 그냥 그 일만 좀. 와서 뭐 흥정하고 사기에는 약간 이제 부담스럽다. 아, 평소에 수산시장 와요? 거의 올 일이 없어요. 너무 비싸. 일단은 수산시장에 딱 왔어요. 그리고 한번 둘러봤잖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먹고. 아, 먹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먹겠나요? 먹어야 되는데. 정답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눈여겨본 곳은 이곳 가락물에도 활어를 도매가로 파는 곳이 있느냐인데요. 때마침 도매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활어를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참돔 만약에 사면 소매로도 살 수 있죠. 개인이 살 수 있어요. 키로당 어떻게 돼요? 2kg 2만 3만 5천 원. 2kg 4만 원. 아, 키로당요? 보통 그렇게 받아요. 예, 네, 여기서는 몇 번? 네, 도입자는 싸게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 주고? 5천 원씩 싸게 드릴게요. 아, 5천 원이요? 회는 안 써주죠? 회 써드리면. 아, 회 다 써주죠? 작가님, 저희 어디 가요? 어디 갈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횟집 아니에요? 횟집! 뭘 뭐라 할 것 같아요? 대게나 뭐 그런. 아 대게? 아 이게 지금 아빠가 이제 대게를 써라고 지금. 아 되게 비싼 거 사야 되는구나. 아, 어떡하지 나 준비 못했는데. 편집하면서 얼마나 군침이 돌았겠어요. 맨날 그 편집한다고 예, 먹지는 못하고. 그림의 떡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의 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회로 대접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요. 어서오세요. 예약해주세요. 7시 예약했는데. 감사합니다. 테라 좀 먼저 놔드릴게요. 네. 예쁘다. 우와, 고양이. 조금만 주세요. 우와. 자,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오늘 한 해를 위하여. 위하여. 마음껏 드세요. 저는 제일 맛있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트러플 소금이래요. 드세요. 은지 씨 언나 여기서. 좋아하는 수산 뭐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연어. 아 연어 좋아하신다고요? 지금 연어가 지금 들어올 때 여기서 지금 제일 싼 게 연어인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곳곳에 뭐 이런 게 있어. 여기는 좀 고노하다. 참치, 게르살, 단새우도 있고요, 아카미도 있고요. 전복인데 그 전복을 내장 크림소스랑 같이 넣었어요. 그다음에 광어, 참돔, 참치, 아귀, 관. 석화는 이렇게 있네. 네 개씩 있어요. 하나씩 드시면 돼요. 아, 세 개 넘었다. 아, 그러면 갈가봐야겠네.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으면 한 점씩 먹는 게 예의 아니야? 그렇지. 두 점 먹으면 간식이지. 그다음 이쪽에는 간자, 호타테. 정문불락 저거 저거 긴따루 긴따루. 다음에 낚시로 붕장을 잡으면 절대 방생하지 마. 어떻게 하는지 저
저기 미션 이거 한 입에 넣기. 괜히 이거 먹겠다고 하다가 보다 차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야. 고맙습니다. 저 지금까지 편집하시면서 많이 공부가 됐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알아야겠죠? 알아맞혀보세요. 네. 영어. 아, 영어. 내가 생각했네. 우리 가족에겐 모처럼의 외출, 그리고 가락동 시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동향을 살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입질의 추억에 콘텐츠를 빛내줄 두 편집자님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물 길라잡이가 될 저는 물론 두 편집자님에 대한 성원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